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참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 나 자신 우둔한 사람이다. 무지한 또 단순한 영어로는 심플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밖에 모른다. 아주 단순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학교에서 배운 것 아니면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 것,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정말 박식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 자신 우리입니다. 잘 아니까 오늘도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 운전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정보들을 들으면서 그 지식에 의하여서 살아가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 이 우둔한 사람들이 세상에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심플한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얼마나 정말 깊이 넓게 알고 있을까? 우리 인간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자는 없더라.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 우둔한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우둔함이 우리들의 무지함이 바뀔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춰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축복이죠. 더더욱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풀어 해석해주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들이 그 의미를 그냥 단순히 문장에 우리가 국어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냥 문장의 구조를 통하여서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런 것을 통하여서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목적 그러한 것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그러한 다양한 해석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지면 그 뜻이 이해가 되어지면 우리의 그 우둔한 무지함이 정말 지혜로서 지혜자로서 현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도 애쓰고 힘써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듣고자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를 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힘써서 애써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정말 시간을 내서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무지함을 깨칠 수 있는 정말 세상 지식도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함을 줍니다. 이것을 알면 이런 일도 할 수 있고요. 저것을 알면 저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정보가 나의 잘못된 나의 어떤 처세술을 바꿔줄 수 있죠. 하물며 하나님의 정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거룩하신 온전하신 그 참된 지식을 우리들이 알게 되어진다면 정말 기가 막힌 변화와 기적이 하나님께 대한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생겨들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함들이, 우둔함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안타깝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유익함을 가질 수 있는 풍성함, 열매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